자, 드디어 왔습니다. 휴지의 잼미니 시절을 함께 했었던 포켓몬 띠부띠부실. 거기 재출시가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 저 나오자마자 바로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출시되자마자 구매한 건데 이제서야 도착을 했어요. 아, 이게 또 다시 나오니까 그냥 우리나라 난리가 났더라고요. 빠밤! 자, 요렇게 총 7종류가 출시가 돼가지고 자, 요렇게 총 7종류가 출시가 됐어요. 오늘 요거 하나하나씩 좀 리뷰를 해볼 건데 사실 이 포켓몬 빵은 본체가 빵이라기보다는 여기 안에 있는 띠부띠부실이라는 스티커거든요. 자, 포켓몬 카드깡에 이어서 이제는 띠부깡, 스티커깡까지 하게 됐는데 도박 전문 유튜버, 뽑기 전문 유튜버 자, 봅시다.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이거? 아, 제가 지금 또 첫 끼라서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아, 뭐부터 먹어볼까? 여기 안에 보니까 뭐 피카츄도 있고 1세대 포켓몬 띠부띠부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뮤랑 뮤츠 이런 애들도 나오는데 전설의 포켓몬들 나오면은 여기서 초 대박인 거잖아. 노려봐. 와, 추억이다. 돌아온 고우스. 이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달달해서. 저는 일단은 근본이죠, 뭐.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요거 하나 먹어봅시다. 와우. 안에 이렇게 피카츄! 치즈케이크 총 두 개가 돼 있네요. 야, 그 전에 바로 띠부띠부실이 어디였어? 아 여기 있구나. 깜짝 놀랐네. 본체가 빠져있으면 섭하지. 거의 뭐 한 진짜 20년 넘게 만에 까보는 것 같은데요. 추억의 띠부띠부실.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띠부띠부실 오픈합니다. 짠! 짜라란! 짜자잔! 하나 둘 셋! 뿅! 맞아. 시작부터 댕청댕청한 맞아. 화덕이가 나왔네 이거. 맞아. 아, 괜찮아요. 뭐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는 뭐 스티커도 그렇지만 요 빵들 한번 진짜 맛보고 싶었어요. 아우, 군침 돌아. 배고파서 그런가? 이렇게 맛있냐? 큰일이다. 오늘도 다이어트는 물 건너가는 것 같아. 뭐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런 치즈케이크 정도는 아니지만 먹을만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 싹 다 먹어버리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반 정도는 제가 따로 보관을 해놨다가 먹을게요. 자, 다음은 뭘 먹어볼까? 부드러운 거 먹어봤으니까 이번엔 달콤 파사 꼬부기 빵.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야, 이거는 약간 소보로 계열인가? 딱딱한데? 자, 두 번째. 꼬부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나 뭔가 벌써 본 것 같은데? 아이, 설마. 아야, 뿔충아! 그 많은 포켓몬 151마리 중에서 왜 너가 나오니? 잠깐만, 이거 뭐 좋은 포켓몬 나올 확률도 있나요, 따로? 피카츄나 이런 애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13번 뿔충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빵. 단면 한번 봅시다. 이게 겉에는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맛은 딱 소보로빵이에요. 와, 아, 빵 왜 이렇게 맛있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야, 잠깐만, 이거 칼로리 얼마? 269칼로리. 뭐지? 거의 빵 하나에 밥 한 공기인데요? 아이, 모르겠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요. 이번엔 또 완전 단 걸로 가볼까? 아, 이것도 근본빵이다. 돌아온 고스의 초코케이크. 제일 인기 많았던 게 사실 이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이랑 돌아온 고스 이 초코케이크 두 개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맛있어가지고. 아, 고스 빵이니까 안에 고스 들어있으면 좋겠다. 아, 야, 진짜 추억이다. 이게 그 또 이제 겉에들이 이렇게 싹 뺏겨서 먹는 빵이었어요, 이게. 맞아. 기억난다. 얼마만에 먹는 이 고스 빵이냐, 이거. 추억 그 자체다. 이거를 야무지게 싹 벗긴 다음에 단면을 한번 싹 보자고요. 요렇고. 오, 이러면 안에 이렇게 초코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아니, 오늘 약간 원래 띠부띠부실 까는 거였는데 맛있다. 본격 먹방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네. 맛있으니까. 와, 아니, 초코크림 미쳤다. 제가 또 초코 덕후거든요. 살찌는 것들은 다 좋아해요, 예. 현재 제 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런 갖가지 노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 20년 전 기억이 싹 떠오르면서 그때는 종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토끼피빵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 마음으로 토끼피빵을 먹어야만 이제 토끼피 띠부띠부실이 나오는 줄 알고
무지성으로 그것만 오지게 사 먹었었어요. 나중에 좀 물려가지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빵을 몇 번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아까워요. 그놈의 포켓몬이 뭔지. 부모님들의 지갑을 울렸었습니다. 그때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번 띠부띠부실은 뿅! 오호호! 나이스! 버터풀! 할 때 나오는 그 근본 포켓몬 중 하나 버터풀 등장. 여기에 캐터피랑 단드기까지 딱 나와서 근본 3종 이제 진화 라인. 그래도 아직까지 중복 없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단짠단짠이니까 이번엔 짠! 파이리에 화르륵 파토스 빵! 이거 좀 매콤할 것 같은데 뭐 달달한 빵도 좋지만 뭐 피자빵 같이 짭짤한 빵에 환장해요. 파르르 가소스빵? 왠지 피자빵 느낌 날 것 같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 전에 기분 좋게 한번 먹어보자 우리. 이번 띠부띠부실 뭐가 들어있을까?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우츠보트? 아 왜 이렇게 못생긴 애들만 나오냐. 귀여운 애들 많잖아. 뭐 윈디라거나 피카츄, 파이리 꼬부기만 나와도 되는데 그런 애들 싹 비껴나가고 비인기 포켓몬들만 오지게 나왔네요 지금. 안 되겠어요. 이거 화르륵 파이리 빵으로 정화를 한번 시켜야겠어. 자 단면 한번 봅시다. 어? 이 안에 이거 뭐 햄도 들어가 있고 대박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빵이에요 이거. 약간 매콤한 치즈 소스 같은 스타일의 예. 진짜 피자빵 느낌 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봅시다. 결론 났어요. 진짜 원픽은 무조건 파이리빵입니다. 아~ 화르륵이라는 이값답게 약간 매콤하면서 안에 소스 맛이 딱 그 피자빵 소스 맛이에요. 아 근데 약간 빵 비율을 살짝 줄이고 안에 이거 내용물 조금만 더 칠했으면 진짜 갓빵이었을 텐데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이제 세 개 남았는데 나 슬슬 배부른데? 야 이건 뭔데 이렇게 커? 이것도 1,500원이야? 이건 좀 비쌀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다음은 디그다의 딸기 커스터드 빵. 아니 잠깐만 딸기잼이랑 커스터드랑 같이 섞었다고? 치트키스네요.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페스츄리라고 그러나? 이 빵도 상당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본체 꺼내고 본체부터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오! 수륙챙이! 와 얘는 잊고 있었던 포켓몬인데 솔직히 얘가 지나면 이제 강챙이가 되잖아요. 아 추억이다. 1세대 포켓몬들 왜 이렇게 디자인들이 지금 봐도 되게 잘 뽑혔어. 자 이제 슬슬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맛만 좀 봅시다. 안에 딸기잼이랑 커스터드. 아 예상한 맛이긴 한데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이거. 약간 식빵에 잼바 딸기잼 빨라먹는 맛? 맛있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도 제 1픽은 파이리에요. 자 다음은 푸린의 폭신폭신 딸기 크림빵. 아 이것도 상당히 묵직한 게 배고플 때 먹으면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칼로리가 야 이건 350칼로리인데? 밥 한 공기 넘어섰어. 아 요런 스타일의 빵이구나. 맛이 딱 바로 상상 간다. 뭐야 이거. 어? 여러분 버금빵 걸린 것 같아. 이거 레전드인데? 안에 띠부띠부실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아니 원래 이거 두 개 들어있어요? 버금빵 걸린 것 같아. 두 개가 들어있어. 이거 뭔데? 케이드. 아 야 이거 원래 이렇게 한 개가 와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겹쳤네. 한 개를 샀더니 띠부실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게이득인 상황. 아 돈 벌었다. 야 나 이런 경우는 생각도 못했네요. 너 누구니 샷. 와우. 드디어 근본 스타팅이 등장했어요. 이상의 풀 어서 와라. 다음은 누구니. 야 고지까지. 와 저는 지금 중복 하나도 없이 골고루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빵도 한 입. 맛있다. 배불러. 자 마지막으로 근본빵 보라운 로켓단의 초코롤. 마지막 띠부실 누군가요? 하나 둘 셋 오픈. 짠! 그렇지! 시스템! 앞에 뿔충이 얘네 재물 바쳐서 커요미 포켓몬 시스템 등장했어요. 야 나 이 정도면 되게 잘 뽑은 것 같은데 이거? 야 오랜만에 그 띠부실 보니까 또 수집력 불타오르긴 하네요. 이것도 한번 맛보자고요. 아 맛은 요거랑 비슷한데 이게 좀 더 부드러워요 빵이 롤케이크다 보니까. 초코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피자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파일빵. 자 이렇게 해서 포켓몬빵 나와가지고 7종류 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 띠부실도 근본으로다가 아주 골고루 잘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제가 진짜 포켓몬에 진심이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포켓몬 빵까지 건드렸는데요.
제 아주 잼미니 시절로 생각나는 추억의 컨텐츠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휴지의 포켓몬은 계속됩니다.